모자네? 우와, 이거 누구 거지? 카차카차, 이 모자 누구 건지 아니? 글쎄요, 바람 타고 왔어요. 바람을 타고 왔다고? 응.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와. 아빠, 아빠. 어, 꼬부리 왔니? 아빠 어때? 완전 멋지지? 우와, 멋져요. 아빠, 꼬부리도 써볼래요. 어, 그래? 자, 여기 있다. 이야. 따뜻해. 아빠, 꼬부리는 어때요? 오, 아빠만큼 멋진데? 역시 아빠 아들이야. 꼬부라 꼬부라, 나도 그 모자 한번 써볼래. 이 모자 마음에 쏙 드는데 벗기 싫어. 꼬부라 얼른 카차카차, 내가 계속 쓰면 안 될까? 아, 이 모자 혹시 드미트리 거 아니야? 어, 드미트리가 누구예요? 어, 하얀 눈사람인데. 아, 그래, 얘들아, 드미트리가 나오는 동화책 읽어줄까? 네! 좋았어. 이 책은 바로 이야! 그건 내 모자야! 얼음나라에는 다양한 눈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작은 눈사람, 큰 눈사람, 빗자루를 든 눈사람, 목도리를 두른 눈사람, 까만 단추를 멋스럽게 달고 있는 눈사람도 있어요. 차림새는 달라도 눈사람들은 모자는 꼭 쓰고 있어요. 우와, 정말! 아주 커다란 모자, 밀짚 모자, 양동이, 화분, 빈 깡통 같은 걸로요. 스타는 아름다운 파란 바둑판 무늬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모자도 쓰지 않는 눈사람이 얼음나라에 왔어요. 나는 드미트리야. 동쪽에서 왔어. 안녕, 드미트리. 근데 넌 왜 모자를 쓰지 않아? 전에 살던 데를 떠나올 때는 모자가 있었어. 아주 아름답고 큰 모자였지. 깊은 밤처럼 새까맣고 새로 내린 눈만큼 보송보송했어. 하지만 여행하는 도중에 끔찍한 눈보라를 만났지 뭐야. 스타는 부드럽고 새까만 모자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 난폭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결국 찾지 못했지. 스타는 디미트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디미트리, 며칠 동안 내 모자를 써도 좋아. 아, 고마워, 꼬마 친구. 내 이름은 꼬마 눈사람 스탄이야. 잘 어울리는군. 고마워, 꼬마 친구. 며칠이 지나자 스탄은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눈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불쌍한 디미트리를 생각했어요. 모자가 날아가 버렸으니 드미트리는 얼마나 속상할까? 아, 그래! 곧 드미트리가 모자를 돌려줄 거니까 며칠만 참자. 열흘쯤 지나자 스타는 모자가 몹시도 그리웠어요. 안녕, 드미트리. 잘 지냈니? 좋아. 얼음나라에 온 첫날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내 집처럼 느껴져. 잘 됐네. 그럼 이제 내 모자 돌려줄래? 네 모자? 어, 그건 좀 어려운데, 꼬마 친구. 모자가 없으면 밟아벗은 것 같아서. 스타는 한껏 풀이 죽은 채로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할아버지, 전 제 모자를 며칠만 빌려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드미트리가 돌려주려고 하질 않아요.
스탄, 걱정 말거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게야. 내가 약속하마. 알프레드 할아버지가 스탄을 안심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들 스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나. 드미트리는 혼나야 해요. 당장 모자를 돌려주고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드미트리가 자기 모자를 찾아야 해요. 스탄은 아직 어리니까 모자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다른 의견은 없는가? 알프레드 할아버지가 실망한 채로 물었어요. 우리가 모자를 돌아가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자를 써보는 거야. 얼음 마을엔 눈사람들이 많으니 돌아가면서 모자가 없는 눈사람에게 하루씩 모자를 빌려주는 게지. 말을 마치자마자 알프레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스탄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오, 스탄,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고마워요, 알프레드 할아버지. 그날부터 얼음나라의 눈사람들은 서로의 모자를 돌려가며 쓰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네가 이 모자를 쓰렴. 고마워, 드미트리. 우와, 이제 드미트리도 모자를 양보하네. 눈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수 있었어요. 모자를 쓰지 않고 하루 정도 지내는 건 문제 없으니까요. 그건 내 모자야. 이야기 끝. 우와, 모자를 돌려가면서 쓸 생각을 하다니. 스탄 정말 대단하다. 근데 아빠, 이 모자 진짜 드미트리 모자일까요? 글쎄, 우리가 직접 드미트리한테 가져가 볼까? 네, 좋아요. 좋아, 그럼 다 같이 얼음나라로 출발! 착한 꼬마 눈사람 스탄 모자를 빌려주었네. 모자를 빌려간 드미트리 돌려주지 않았네. 이걸 어쩌나. 꼬마 눈사람 스탄 좋은 생각 떠올랐네. 하루씩 하루씩 돌아가며 모자를 바꿔 쓰지.